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실험할 주제는 자, 바나나를 먹고 이 스프라이트를 먹었을 때 바나나를 먹고 스프라이트를 바로 먹었을 때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이렇게 막 구역질이 나고 토를 한다고 하는데 그 실험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심이 들어요. 직접 보면서도 이게 과연 진짜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구역질이 올라오고 토를 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일단 스프라이트 캔을 다 까주고요. 자, 그럼 이 그릇은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서 그릇을 하나 챙겨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바나나를 먹고 스프라이트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바나나를 먼저 맛있게 맛있다. 바나나를 원래 좋아해서 가위주가 제일 좋아하는 바나나예요. 자, 일단 하나를 먹어볼까? 스프라이트 캔 한 캔을 마셔볼게요. 이게 185ml 88칼로리. 뭔가 사이다 맛과 비슷한데 이거 사이다 아니야? 그냥 사이다인데 이거? 하나를 더 먹어볼게요. 아직까지는 뭐 별 이상을 못 느꼈어요. 되는 거 맞아요, 이거? 그냥 좀 속이 답답하다 그런 느낌 있고, 뭔가 이게 구역질이 올라온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배불러요. 이게 스프라이트를 어느 정도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양이 있습니까? 뭔가 트는 물이 이게 자꾸 나오는데, 특별하게 뭐, 하고 싶다 그런 장난이었고요. 꿀기 먹는데 되는 거 맞아요 이거? 먹고 나서 이게 한참 있어야 되나? 스프라이트 실험 된다고 구라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영상 재밌게 찍으려고 오버하지 마세요. 에? 안 되잖아. 안 되는 걸 꼭 된다 그래요. 안 되는 걸 된다고 구라를 치고 그래. 시키질라고.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평상시에 왔습니다. 일상적이에요. 조금만 변화도 못해.